자, 이번 시간에 185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먼저 법점을 읽어볼게요. 110조입니다.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하나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죠. 2항은 나중에 보고, 일단 1항과 3항 보면,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 그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조문인 거죠. 자, 정리해 보죠.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 기망, 속였어요. 속임수로 통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개념에서 뭘할수 있냐면 요 기망, 속이는 행위를 빼고는 어차피 이것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이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건입니다.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니까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적극적인 행위여야 되느냐. 침묵,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도 혹시 기망, 사기가 될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 기망을 침묵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 속임수가 존재해야 되느냐? 꼭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특히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엇만으로도요? 침묵으로도 기망 사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두 번째,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요. 기망이 위법해야 됩니다. 일단 위법하다는 말이 뭐냐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위법하다는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비난 가능성이 존재죠. 다시 말하면 속임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것이 비난할 정도, 비난할 정도야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판례를 볼 건데. 자, 교재 186페이지 하단부터 판례가 나와 있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이 판례는 교환이지만 매매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을에게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아파트가 1억짜리인데, 1억 5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억짜리 1억 5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기망입니다. 사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이 서로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 요 아파트가 시가가 1억인데, 을이 갑이한테 와서, 아저씨 이거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갑이,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거 1억 5천이 아니라 1억입니다. 라고 말할 고지 의무는 없는 거죠. 그죠? 왜요? 갑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따라서, 갑이, 암소리 안 하고 을과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이것은 뭐가 될수 없습니까? 사기가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87페이지에 상대방의 187페이지 메뉴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 의무가 부담한다 할 수는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소유하는 목적물 시가를 묵비하여 침묵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고지하지 않더라도 침묵하더라도 기망이 아닌 거고요. 또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라는 말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가액을 부르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판례도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상품을 선전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물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기망했더라도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의가 존재해야 돼.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려 청차를 진품이라고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가짜임이 밝혀졌거든요. 그것이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 고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고려 청차를 파는 사람도 진품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가짜로 밝혀졌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사기가 될 수는 없고요. 또이 고의는 이중의 고의, 이단의 고의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원래 인과관계라는 말은 요세 가지 요건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기억할까요?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기라고 해가지고 보도되는 걸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걸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57억을 당했다, 100억을 당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할 만한 정도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뭐가 될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188페이지 오시면 효과가 나오는데 효과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먼저 190페이지에 강박을 봅니다. 190페이지죠.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냐면 강박을 했고요. 그 강박을 통해서 공포심을 느꼈고 그 공포심에 기해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되려면 반드시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강박이 뭐냐? 해야 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뭐, 때려주겠다, 네 집에 불 지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이런 말을 뭐라 그러죠? 협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다시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좁히겠다는 얘기니까 강박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3만 원을 줄 것인가, 몸으로 때울 것인가 해서 고민하다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3만 원을 줬다면 강박으로 공포 일으키고 일정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저의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몽둥이가 아니라 사심이 칼을 들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칼을 들고 있는데 줄까 찔릴까라고 고민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과 다름이 없습니까?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실제로 목에 칼이 겨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할 수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뭐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두 번째, 이 강박이 뭘 해야 되냐면 위법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위법도 비난 가능성이 존재죠. 다시 말하면 비난할 정도,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강박이고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위법에 대해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는 것은 물론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안 갚으면 때려주겠다. 안 갚으면 네 딸 흙냄새 맡을 줄 알아라. 안 갚으면 네 집에다 불질러 버리겠다. 뭐 이런 식이겠다면 1억 원을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서로 정당한 이익이라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해되시죠? 또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가 있어요. 보통 드는 것이 뭐냐면 고소고발이죠.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누가 자기를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고소고발은 결국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뭐한 거죠? 정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갑이 부들부들 떨면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길래 1억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무엇을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그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합의금을 뜯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네가 나를 성추행했다는 거를 내가 뭐 트위터에 올리겠다. 돈 달라. 아, 이런 거 좀 이건 부당한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네가 나를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검찰에 고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합의금을 받아냈어요. 근데 만약 그 합의금이 적정하다면 위법한 것이 아니고요. 지나치게 많이 받아냈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의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물론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이 고의도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보를 갔어요. 전보를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벼락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미친 인간하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공포심을 느낄 리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로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벼락, 실제 사건입니다. 벼락을 맞을까 무서워서 외출을 못했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벼락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구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주고 구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주관적으로 벼락마저 죽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공포심을 느꼈으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벼락 맞으면 벼락 맞아서 죽을 거라고 해서 구술하도록 유도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그죠? 자, 효과입니다. 자, 효과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효과는 이제 사기와 강박이 똑같기 때문에 188페이지로 나와요. 효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다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소를 하더라도 병이 선이라면 병은 확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친 것이 아니라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어요. 이랬을 때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병이 사기 강박을 쳤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을,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때 갑은 그냥 손해보고 말아요. 이때 갑은 취소를 못하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 요 병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사기 강박은 위법하니까 불법 행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해야지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병이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느냐? 우리 판례는 크게 둘로 나눈 거죠.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이에요. 병이 피용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입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제3자가 아닌데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는 상대방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항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제3자가 아니니까. 자, 교재 보시면은 2번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죠.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다. 밑에 나오는 내용은 따라서 이 병이 제3자냐 아니냐 문제인데 만약에 병이 단순한 피용자 직원으로 평가된다면 제3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평가된다면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서 취소를 못한다면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우측에 제3자의 관계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가 되더라도 제3자는 선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격려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191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죠. 191페이지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의 약정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저번 시간에 취소할 수 있다고 공부했잖아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임의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갑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자, 저번 시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3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취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나쁘고 옳고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매매계약했어요. 그럼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줄 필요가 없고 등기해주더라도 무효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갑이 을에게 계약대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5번입니다.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했어요. 자, 보세요. 자, 을의 대리인 병이에요. 그럼 병은 대리인이고 제3자가 아니니까 대리인 사기 강박을 했다면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